11살 소녀가 준비한 생존 가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?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은박 담요 같은 거고요. 참치는 유통기한이 길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서 챙겼어요.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물론 옷가지와 세면용품, 구급약까지.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? 처음에 지진 느꼈을 때 목욕탕에 있었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챙겼어요. 서연 양의 준비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인터넷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A4용지에 인쇄한 다음 가족들에게 1인 한 장씩 나눠줬는데요. 이렇게 철두철미한 딸 덕분에 부모님도 가족의 안전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. 짐을 뭐 꾸려놓는 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간단하게나마 꾸려놓는 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재난 대비법 하나 더. 차량에 비상식량 넣어두기인데요. 이렇게 대비하면 어떤 재난도 끄떡없겠습니다. 그런데 챙기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이런 것까지 챙겨야 하나 싶은 것도 있는데요. 헷갈리는 생존 가방 싸기,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배워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재난을 대비하는 생존 전문가 우승엽 씨입니다. 저희 집 비상실 대비한 생존 가방입니다. 전문가의 가방이라서 엄청 커다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만해요. 사실 생존 가방의 기본은 가벼움, 그리고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. 네, 비상 배낭은 크게 세 가지 용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2-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, 건빵 같은 것도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바람막이 자켓이나 소형 목포, 또 이런 장갑 같은 경우도 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지만은 붕괴 시에 어떤 날카로운 어떤 파편 같은 것들을 짚고 넘고 할 때, 그럴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가 비상용품들입니다. 이런 호루라기 같은 경우도 필수 생존용품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는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물과 비상식량, 두 번째는 체온 유지용품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구조용품. 이것만 기억하면 손쉽게 생존.